영혼에 대해 생각해 본적 있나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와 육체 안에 깃들어 있는 정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영혼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미국 매사추세츠주 헤이브릴이라는 곳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던컨 맥두걸은 바로 이 영혼의 존재를 믿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게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01년 실험을 통해 영혼에 무게가 있음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던컨 맥두걸은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 6명을 대상으로 영혼의 무게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환자들이 누워있는 침대에 저울을 달았는데 환자가 죽으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테니 그 순간 무게가 줄어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실험 결과 실제로 한 명의 환자가 죽는 순간 무게가 줄어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차이를 계산해봤더니 21.3g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던컨 맥두걸은 무게가 줄어든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환자가 죽는 순간 오줌이 조금 나오긴 했지만 오줌은 침대 위에 있었기 때문에 무게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혹시 폐에 남아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무게가 줄어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직접 침대에 올라가 숨을 전부 내뱉어봤는데 역시 무게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21.3g이라는 적지 않은 무게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영혼의 무게가 21g 정도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07년 던컨 맥두걸은 영혼 실체에 관한 가설과 그러한 실체의 존재에 대한 실험적 증거라는 제목으로 실험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뉴욕 타임즈에 관련된 기사가 실리며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던컨 맥두걸의 이 실험은 굉장히 허술하고 억지스러운 실험이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무게가 21g이라면 모두가 죽는 순간 비슷한 무게를 잃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 21.3g이 줄어든 환자는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무게가 그대로인 환자도 있었으며 더 많은 무게가 줄어든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실수가 있었다, 저울이 잘못되었다, 죽는 순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하며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가 발표된 이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같은 의사인 오거스터스 팩 클라크라는 사람과 1907년 5월부터 12월까지 맞다 틀리다로 썰전을 벌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던컨 맥두걸의 이런 실험은 21g 실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환자가 죽는 순간 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몸에 있는 땀이 증발했거나 몸속에 있는 가스가 빠져나갔기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던컨 맥두걸은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었는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은 실험을 개 15마리를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그는 실험 결과 개는 죽는 순간 무게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실험 역시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는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던컨 맥두걸은 죽어가는 개를 찾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실험을 위해 개를 독살한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